네, 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, 어반리튬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각설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카카오톡에서 허브경제 검색하시면 채널 나오니까 꼭 오셔가지고 체험 받아보시고, 오늘도 당일 두 종목 추천, 두 종목 매도 깔끔하게 하고 마무리했습니다. 채널 추가 한 번씩 해주시고 보도록 할게요. 지금 장 끝나고 나서 요 얘기가 나왔어요. 지금 거의 4시 정도에 나왔어요. 4시 조금 지나가지고 포스코 케미칼이 STI에 40조 규모 배터리 등 양극재를 공급한다 했는데 연 4조 정도 돼요. 이게 2032년, 33년까지 간다고 하니까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,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게 뭐예요? 이번 계약으로 지금까지 주로 생산하던 리튬, 니켈, 코발트, 망간, 알루미늄, 니켈, 리튬, 니켈 새로운 고객으로 확보를 했다.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양극재, 음극재 둘 다 생산하는 게 포스코 케미칼이거든요. 근데 이게 40조짜리라는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크다. 그죠? 굉장히 크고,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의 포인트가 뭐냐면은, 앞으로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, 누군가가 부정을 하고, 수소차가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, 이런, 무슨 소리? 뻘소리 같은 거 하면은 바로 가서 뒤통수를 후려 갈기면 됩니다. 아시겠죠? 이제 원자재로서의 리튬이 차지하는 그 영향력은 웬만해선 이제 작아지진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리튬 가격 급등했다. 중국 채굴 업체 역대 최고 실적 냈다. 중국이랑은 사실 우리나라랑 그렇게 뭐 엄청나게 뭐 연관을 지어서 설명을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, 어쨌든 아르헨티나, 미국, 우리나라 정부까지 지금 광물에 대한, 광물 자원에 대한 그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, 정부도 역시 핵심 광물 수소 자원 풍부한 호주예요. 네, 협력방 어디 리튬 생산이야? 1위 코발트, 니켈 다 뭐예요? 2차전지 원재료로 들어가는 그런 원자재들입니다. 그래서 보시면 어쨌든 어반 리튬을 놓고 봤을 때 최근에 뭐 하이드로 리튬? 하이드로 리튬도 오늘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? 그리고 미래 나노텍? 추세를 지금 뭐 태우려고 하고 있고, 금양도 오늘 좀 나쁘지 않았어요. 금양까지도 뭔가 강한 저항을 뚫어놨던, 그리고 지지 반등 저항 구간을 다시 뚫어가기 위한 액션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어반리튬이 가야 되는 구간이 어디다? 우리가 계속 짤짤이로 여러분들 단타치고 오케이 좋다 이거야. 근데 이제 뭔가 원자재의 분위기가 만들어진다. 이 원자재의 분위기가 만들어진다, 혹은 2차전지의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라고 하면은, 이제 리튬 우리가 신고가를 한번 봐야 되는 어떤 것, 기대감 정도는 한번 마음속에 살짝 품어보자 정도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기대감을 품어보자. 단순히 뭔가 대박인데? 이것보다는 아직 우리가 눈으로 보여주는 게 없죠. 아니면 혹은 실질적으로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 원자재 시장 뿐만 아니라 전기차 시장을 끌고 간다라고 하면은, 제가 말씀드렸죠, 전기차 완성차 업체들, 그리고 배터리 셀 업체들, 배터리 부품사들, 그리고 배터리에 들어가는 원자재, 얘네들은 뭐다? 한 뭉뚱그려서 간다라고 했을 때 먼저 가는 놈들이 누굴까요? 당연히 완성차 애들부터 가겠죠. 아니면 실질적 수혜주, 포스코 케미칼처럼 실수혜주들이 가는 거예요 먼저. 그런 다음에 어디에 뭐 납품을 하고 있네, 뭐 어디에 뭐 투자가 들어갔네, 어디에 뭐 니켈을 쌌네, 코발트를 쌌네, 알루미늄을 뭐 예전에 삼화 알루미늄 LG 엔솔처럼 그런 것처럼, 그런 걸 우리가 뭐예요? 기대를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정도로는 우리가 남몰래 가슴속에 살짝 좀 품어봐도 되지 않을까 정도로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근데 관점은 똑같아요 여러분들. 뭐 어반리튬이라는 종목에서 직접적으로 뭔가 땅 나온 게, 뭔가 이렇게 땅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기대감 정도를 내비치는 거지 관점은 변한 게 없습니다. 여기 넘어가는 거, 깨지는 거, 요 사이에서 트레이딩, 요 관점은 계속적으로 고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참고 한번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. 뭐 오늘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. 뭐 요거 뭐 오늘도 충분히 금요일날 못 팔았어요. 다 매도기에 주죠. 그만큼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공략이 가능하고, 추가적으로 만약에 2차전지 전기차 시장이 다시 한번 이렇게 시장을 끌고 가는 역할을 한번 해준다면 원자재 기업들 한번
재부각을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익숙하시죠 이제? 예, 그리고 뭐 다른 그 외에 리튬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가 대장하니 내가 대장하니 과연 누가 대장할 것인지 거기에 좀 집중을 해보자 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서두에 말씀드린 카카오톡에서 서부 경제 검색하시면 저희 채널 나옵니다. 그죠? 그쪽으로 어바니튬이라고 남겨주시면 매일 주도주 보내드리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